장제원 윤핵관의 핵심이시죠. 이분 참 화가 나면 그냥 막 거침없어요. 그냥. 예. 근데 이제 TV상으로 나오는 모습은 다혈질적이고 성질을 못 참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성질 급하시네요, 진짜. 예. 이 말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흠이 있고요. 그죠? 예. 부모님 덕을 많이 보신 건 아닙니다. 예. 부모님 덕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부하시고 이쪽 정치계 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학교는 방송학과 나오셨네요. 자, 사주는 이 불교운이 상당히 왕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 얼굴 관상을 보시게 되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예.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얼굴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턱을 많이 내밀어요. 예. 가만 보시면. 그리고 이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여당과 야당 둘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아마 제일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목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예. 거친 말도 막 나가요. 욕 비슷하게 그냥. 근데 어디 한번 가만히 보면 성질을 못 참습니다. 성질을 참지를 못해요. 어디를 보고 그래요? 눈동자가 그래요. 약간 위로만 치켜떴고, 그죠? 예. 눈썹도 딱 꺾어졌죠? 예. 입꼬리도 살짝은 내려오시는데 눈동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늘고 긴 게 아니고요. 살짝 나왔어요. 쌍꺼풀은 지셨는데 약간 눈동자가 튀어나와서 알게 모르게 참을성은 많이 부족하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는요,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적당히 안전하게 감싸줄 수 있을 만큼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또 가늘고 길게 옆으로 뻗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언뜻 보게 되면 또 이것은 눈동자 크기는 비슷하네요. 약간 나왔어요, 눈동자가. 눈썹이 꺾어졌죠? 눈썹이 꺾어졌어요. 턱을 많이 내밀고 입도 턱이 일단 많이 나왔어요. 턱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건 이분의 얼굴로만 본다라고 하면 공격적인 얼굴이에요. 턱을 습관적으로 저렇게 내미신다라고 하면 시비와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니까 성질을 내시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강력함만 추구하시게 되면 이분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원래는 눈썹을 봐서는 이분의 성격이 뭐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는 성격은 아닙니다. 예.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떤 이렇게 이 토론장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제일 목소리가 커요. 열변을 토하면서 막 그냥 화가 막 폭발해요. 예. 어떻게 보면 본래의 성격은 유쾌하고 잘 웃고 재미있는 농담도 잘 하시는데 이 화끈한 게 지나치시게 되면 성격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성격이에요. 이분은. 권성동 의원도 성질이 나면 말이 그냥 막 나갑니다. 권성동 의원도 타고난 복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님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좌청룡 우백호 남조작 북현무 이 얼굴 상이 딱 코를 받쳐줄 수 있으려면 조상님 복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분은 조상님 복보다는 본인의 자수성가로 뜻을 이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건데 자 정부 여당이 되고 나니 목소리는 더 커져요. 근데 이분한테 과연 득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집에서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감정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 예. 왜냐 그러면 턱이 길거든요. 원래 턱이 길면 말려는 나쁜 게 아니고 좋죠. 그러나 입술 끝이 완전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턱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싸워야 돼요. 정면 대결 피할 수 없고요. 이분의 성격 자체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남성적이고 시원시원한 건 좋은데 조금 더
불만이나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았을 경우에 표현되는 말이 시한폭탄 터지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언행이 진짜 이 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의 지금 이 사진도 그렇지만 말씀을 하실 때를 보면 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김구라 씨가 많이 그랬죠. 과거에 김구라 씨가 험한 말 많이 할 때는 턱이 항상 나왔어요. 요즘은 많이 들어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턱이 항상 턱을 내밀어요. 항상 싸워요. 야당 시절에서는 입바른 소리 잘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분의 말을 과연 귀담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난세에 강한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세. 여당이었을 때는 지금 약간 정도를 벗어나시는 오바되는 행동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패턴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 본인의 운때 흐름을 봐도 본인이 자중하실 건 자중을 하시면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완급을. 턱을 조금 더 내리셔야 됩니다. 타고난 사주도 불기운이 많으신 사주이신데 그럼 더 조절을 하셔야죠. 양기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양기. 양기가 뭐예요? 플러스죠. 열기죠. 그러니까 자꾸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예. 이 눈동자를 보시게 되면 붉은 기운이 많습니다. 붉어요. 딱 가라앉으셔야 됩니다. 장재원 이분이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웃는 모습으로 정치를 좀 하셨으면 인상도 많이 변할 수가 있고요. 본인 건강 쪽으로도 좋으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시니까 그래야 됩니다.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분 장재원 씨도요 윤핵관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장점이 있거든요. 물론 단점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누구나 다 장점은 있습니다. 국힘당을 하고 해서 제가 무조건 나쁘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좋게 변화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다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